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우리 동국대 이철기 교수 살아 있어요? 대학 교수 시절에도 가장 양심적인 편에 섰고 정치학 전공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치학박사고. 네. 특히 뭐 해외 대외 문제, 국제관계,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상당히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고. 아, 그래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학자고 지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의 지식꾼들은 넘쳐납니다. 맞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뭐 알든 모르든 다 막. 네. 하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지성을 갖고 있는 서성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좀 근래 손꼽을 만한 지성의 표상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박수를 보내고 용기에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접촉해 보려고. 아, 그래요? 네. 네. 전화기에다 꺼놓으시고. 아. 언론, 자기는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양심껏 예, 자기가 건가? 얘기한 것인데, 박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식인이라는 것이, 마치 요즘에 대학사회 지식인은 지식을 파는 사람, 그죠? 자기 전공 분야만 얘기하는 사람, 이것이 마치 지식인으로 돼 있고요. 학생들은 또 그 전문적 지식만 받아먹는 학생, 이렇게 전락해 있는 게 우리 대학사회 현주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건희라는 인물이 파고들어서. 저희들 대학에서 네. 교수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학이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 얘기입니다. 지식을 파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식도 제대로 팔지 못합니다. 아, 그냥, 그래요? 그냥, 네. 그냥 장터 비슷한 이런 식으로 변질돼버렸고 네. 특히 교수들 집단부터가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이고 학생들도 공부 안 하기로 되면 유명하고 네. 공부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의 인문에 대한 공부입니다. 전공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꿈은 그냥 직장만 구하는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지성의 상아탑, 지성의 상징 이런 것은 어디서 양성해야 됩니까? 그 기관이 없는 겁니다. 네. 바깥에 나오면 전부 다 결국은 기회주제가 되면서 시대에 편승하고 결국은 악의 부리 속에서 네. 그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안편에서 살다가 끝마치고 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김건희라는 인물이 대학사회를 유린하고 파고드는 문제. 유지 박사가 그래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거 바로 대학사회가 이렇게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렇게 네. 정치 권력에 약하고 말이죠. 네. 입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얘기하지 않고 강단에 올라서 자기 지식만 얘기하고 학생들은 그걸 학점으로 받아먹고 네. 이런 대학사회 서이클이 돼 있으니까 네. 바로 김건희라는 인물이 이렇게 엉터리 학이놈을 만들어서 말이죠. 네. 온 나라를 대학사를 유린하고 말이죠. 아, 내가 네. 흥분해요, 진짜.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긍정적인 예.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든 네. 작심만 하면은 박사에게 따올 수 있다. 아, 그래요? 그런 용기를 줬다. 용기를 줬다. 아, 그래서 그 용기를 받고 이제 박사에게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 하여튼 이철기 교수님, 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존경합니다. 네, 아주 모든 이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좀 다 그 정부 포상훈장 안 받았어요. 유 교수님, 너무 예.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예. 한 분만 있어도 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두 첫 번째 주제죠. 네. 인플레 감축법 뒷북대응인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한 한 달 전쯤에 얘기했죠. 이 문제 처음으로 이제 제기했죠. 이거 그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냥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뭐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가 있는 이 중대한 사안에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 네.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단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미국을 가라. 이거 늦으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했는데 다행히 정부단이 갔습니다. 가긴 갔어요? 갔어요. 아, 박상민 박사님 얘기 들었구나. 아마 안 들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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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뭐 외교부와 통성부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인터뷰가 잠깐 넣었더라고요. 네. 뭐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 없죠. 뱉어 난 다음에 가고. 법을 통과시키는 하기 전에 했어야 되죠. 일본처럼.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지. 하고 난 다음에 아, 한국이 예외로 인정하니까 자 미국의 의원님들 다 모이세요. 한국만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흥분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네. 단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가 손해를 봐서가 아니라 예.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게 국민들 앞에 표방한 게 뭡니까? 안보 동맹을 뛰어넘어서 경제 동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죠, 그죠?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국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바로 한국과 미국은 안보 동맹을 뛰어넘어서 경제 동맹에 이르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웬걸 뭔 경제 동맹이야 도대체. 저도 그때 한 칼럼에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실이라면은 기회가 됐다고 칭찬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경제 동맹입니까? 뒤통수 맞았습니다. 뒤통수. 노룩 동맹. 네네. 자 이거는 그냥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존심. 그나마 미국을 믿었고 윤 대통령도 미국을 아주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미국이 한국 정부한테 한국에 와가지고 경제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무기 다 팔아먹다가 미국에 가서 뒤통수 때리는 이 나라가 아직도 한국의 대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한테 비극이고 그걸 알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소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경제 동맹 그렇게 자화자찬했거든요. 뒤통수 맞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대통령도 한 번 정도는 과연 이 친미 일방적인 외교 정책 노선이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것 같고요. 외교라는 것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중국인 간에 사실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가장 첨예한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가치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봤잖아요. 그런데 뭐 같이 동맹을 하겠다고? 같이 동맹하다가 노룩 동맹을 해버렸어요. 그냥. 혹시 일본하고도 같이 동맹 안 할까요? 참 걱정입니다. 정말. 정말 걱정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 경향신문 사설에서요. 정부는 이제 와서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뒷북에 구체적인 걸 좀 지적했는데요. FTA 분쟁 해결 절차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 네. EU 등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등 미국과 조용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참 이게 예. 가장 무능한 정부가 이런 겁니다. 뒷북 탕영하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최선을 다했는데 다시 한번 사과하고 사과도 안 하죠. 네.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정부는 보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디지털 타임스의 한 칼럼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통상 정보력에 구멍이 뚫렸다. 전기차 배터리 강국을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우리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업무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면서 정작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미국 내 입법 정보 수집과 대응에는 소홀했다. 입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법안 발을 뒤에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디지털 타임스 비교적 중도적인 전문지입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더 저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전혀 그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제 EU라든가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구글, 애플 다 해서 말이죠. 이 화석연료로 쓴 부분은 네. 수입을 안 하잖아요. 네. 이 문제요. 우린 제조업 강국인데 제조업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경제 구조라든가 산업구조 또 제조업의 구조를 봤을 때 과연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써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잖아요. 지금. 다 끔찍해요. 네. 네, 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네. 이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것이 바로 이거 미국의 이번 그 인플레 문제, 인플레 그 관련법, 인플레 감축법 거기에 네. 바로 대책 없이 당한 게 향후에도 저는 이거 계속 당할 거라고 봐요. 예,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사실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정보력을 갖고 있는 그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적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돈만 쓰고 있는 거지 돈만. 돈만 그냥. 일본의 반만이라도 좀 따라가세요. 일본의 반만이라도 그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에도 한국계 전문가들이 많고 외교부도 있고 통상부도 있고 등등등등 국정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한국과 미국은 FTA를 맺었고 최근에 안보 동맹에서 경제 동맹으로 최고 수준의 동맹을 맺었다고 그렇게 국민에게 선전했던 윤석열 정부가 경제 동맹 국가 미국한테 뒤통수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이제 뒤늦게 뒷북을 치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참 예, 하여튼 뭐 다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 그 저 1950년대 6.25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김일성과 박헌영이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엔지슨란이 아니었습니까? 네, 네. 미군 철수하고 네. 미국이 결국 범죄자였다? 뭐 그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럼 뭡니까? 미국
자기 자신의 국가 이해와 외교 관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국가예요. 네, 네. 우리가 역사 미국이 항상 뭐 한반도에 남한에 진주합니까? 그렇죠. 예? 어, 네. 뭐 김정은이가 직접 거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 미국이 항상 그걸 개입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중국 관계가 다르게 풀리고 러시아 관계가 다르게 풀리고 일본 그러면 발 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 현실 아니에요, 실질이요? 네. 네. 과거에 구한 말 때 카스라 테프트 조약 알고 계시죠? 아, 그러셨네요. 일본은 한국 먹고 미국은 필리핀 먹고. 네, 네. 그런 과거 역사를 갖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마 네. 이분이 예방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됐죠. 네. 지금도 어느 분들은 밖에 나와면 미국 성교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국가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미국입니다. 아, 그동안에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최근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물론 잘해준 것도 있습니다. 잘해준 것도 있죠. 그런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한국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못해준 것도 엄청 많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냉정하게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을 얘기하고 한미관계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미국에서 박사기 받았다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 가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무식한 그 정서 가지고는 우리는 선진국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는 일본을 배워야 됩니다. 제일 알아야 될 사람은 우리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인가 어디 유엔총회에 가서 뭐 유엔총회 간다 그러던데 하여튼 대통령이 알아야죠.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대법관. 야, 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이라는 분인데요. 아, 이분도 참 영원히 서울법대 나온 모양이죠. 윤석열 대통령 후배입니다. 그리고 고시 후보도 같이 했습니다. 서울대 나와야 이 정부에서 밥도 먹고 술도 못 봐야 아주 친한 친구라고. 아, 그래요? 친구는 아니고 친구 후배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지금 한겨레신문 사설 좀 잠깐 읽어볼까요? 네. 아, 저게 제일 문제죠? 800원 문제? 네, 그렇죠. 네, 네. 운송수익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네. 정말로 평소에 법관의 양심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이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인정합니다. 네. 이만한 흠결도 단호하게 측량하겠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죠? 네. 자,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오숙준 대법관 후보자가 네. 그동안에 판결한 내용 중에 하나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는 판사와 동급이죠. 검사가 85만 원 상당, 이거 말이 85만 원이지 아마 돈의 액수가 알 수 없는 거죠. 검사들이 200만 원 먹어도 85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집단이니까 85만 원 접대를 받아서 면직이 됐습니다. 이 검사한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 그거 면직이 과해요. 면직 처분을 취소하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편향된 상식에도 맞지 않고 정의가는 더 관계 없는 이런 사람을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정말 국가의 치욕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법권에서 퇴출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그래도 정의와 상식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이 된다는 사실, 이거는 정말 피눈물 흘릴 일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국민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대법관이 되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800원만 횡령해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낼 수밖에 없는, 재벌들에게는 천국을 만들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지옥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출세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되는 세상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술 친구 모양이야? 윤석열 대통령 같이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뭐 술이 한 잔 할 수 있어. 아니 아닌데 이게 그 서초동의 그 아크로비스타 그 뭡니까 거기 술집 그거 가보셨어요? 아, 저는 그런 데 안 가봤어요. 저는 그런 데 가서 술 마실 정도가 안 됩니다.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장피디님한테 못 드렸었네. 이게 그 술집 사진을 그 청문회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이 그 술집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봐. 네네. 보여주니까 가본 적 있어? 그러니까 서너 번 가봤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고의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그 대통령 초반 때죠 아주. 네. 술 먹고서 이제 헛기대 부르고 넥타이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찍혔잖아. 그때 사진입니까? 아니 그 사진
그때 같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제가 좀 모르겠고. 아, 그 장소, 그 비슷한 그 장소. 장소에서. 아. 이게 무슨 고급 카페 같아. 네. 룸사롱은 아닌 것 같고. 아. 하여튼 제가 저만 봐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치시면 다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이거를 보여주니까 여기가 이제 그 버지니아라는 술집이래요. 버지니아요? 예. 네. 아크로비타 옆에 있는 버지니아. 그러니까 아. 원래 그 이제 뭐 일단 대통령이 술꾼이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술꾼이 우린 경험에서 알죠. 1차 먹고 2차 먹고 3차는 집 앞에서 먹고 들어간다고. 아니 뭐 대통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이 버지니아라는 술집인데 이때 식사 비용으로 450만 원 했다는 결제했다는 네? 제보가 이데일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결제 비용을 문제 삼아서 윤 대통령을 업무 추진 비 사적 목적 사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뭐 이거 뭐 들여다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가봤습니다. 그 대법관은 뭐죠? 네. 오 뭡니까? 예, 네. 오석준. 오석준. 가끔 갔다는 거예요. 같이. 아주 친한. 버지니아, 버지니아. 아, 예.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네. 하여튼 뭐. 네. 평생을 갑으로 사는 거죠, 그죠? 예? 지금도 갑이고. 이번에 보니까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네. 성매매를 한 국정원 직원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국정원이 그죠? 성매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정원이 성매매를 해요? 국정원 직원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성매매를 했다. 국정원 직원이 난 포주했다 뭐, 그런 줄 알았어. 성매매 그런 네. 것도 있는 거죠. 어느 집단이든 간에 뭐 교수 사이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매매를 했는데 국정원이 파면을 했어요. 그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억울하다고 이제 재판을 그렇게 했죠. 예. 그때 우리의 유명한 오석준 판사님 하신 말. 네. 아 그거 징계 파면 징계가 좀 가혹하네요. 취소하세요. 대단하다 진짜. 자 이거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흔히 판사의 사법의 영역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는 판결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런 저급한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과 법리와 심지어는 정의를 재단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나랍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웰이 말한 동물농장의 다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방향이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대법관은. 그렇죠. 동의 받아야 되죠. 네. 과반수입니까? 과반이죠. 네. 과반. 그럼 네. 민주당에서 안 돼 그럼 못 하네 이 사람. 지금 그거는 좀 더 좀 지켜볼 때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다 채운다 그러면은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굉장히 많더라고. 네네. 아니 법원이 바뀌는 거예요. 네. 다 임기가 만료되고 다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이 오석준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좀 방침을 잡아서 네. 인사청문 동의서에 동의를 할지. 예, 아니면 노를 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800원 이 재판만이 아니라 상식 밖에 있는 인물들이 대법관이 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비트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상식과 정의에 합당한 후보인지 네. 그저 내 후배고 우리 대학교 동문이고 나하고 술도 같이 마시는 친한 친구라고 밀어붙인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나라가 아닌 거죠. 좀 그런 대목에서 한번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대목.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는 진짜 철저히 검토하고 네, 그렇습니다. 대법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국회에서 동의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저거죠. 패션 아하 이거 참 이거 참 네네 이것도 네 김건희 여사의 패션 예 장신구 얘긴데 저희가 이 방송에 품격 네. 있는 방송에 영부인의 무슨 목걸이라든지 팔찌 이런 것 가지고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도 않고요. 또 그런 걸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정말로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무슨 제품이 뭐라고요? 뭐 보니까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한 거 보니까 어느 한 신문에 나온 겁니다. 뭐 스노우 플레이커 펜던트 눈꽃 결 언론 신문사가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신문도 아니죠 이거는. 아무튼 이 방송도 이런 것 자체를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상식 박해라는 겁니다. 어쩌고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은
우리 한번 짚어볼 대목이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삼아왔는데 우선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네,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6월 말에 나토 정상에 참석을 할 때 그때 패션이 화보가 됐었죠. 패션쇼. 패션쇼.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더 주목을 받았죠. 네. 옷도 아주 특별한 옷, 뭐 무슨 옷인지 옷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희한한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 교민들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런 거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뭐 그럴 수 있다고 또 여성 패션은 화려하니까 또 목걸이도 저는 봤습니다만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이 목걸이가요. 뭐예요, 그게? 이게 예. 잠깐만요. 저도 이거 봐야 됩니다. 반 클리퍼 앤 아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6천만 원짜리래요. 와. 반 클리퍼 앤 아펠. 저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런 목걸이 차면은 그 허위 경력이 진짜 경력으로 바뀌는 모양이죠. 하여튼 간에. 네. 또 무슨 그 뭐 뭡니까 이게 또 이게 브로치가 티파니. 아. 브로치가 티파니 2,600만 원이요. 아, 그거 차고 있으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는 모양인데. 또 팔찌죠? 네. 까르띠에 1,500만 원 이상. 이거는 좀 추정값입니다. 이거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려 그랬는데 저는 사실 가격을 모릅니다. 네. 구경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고가인데 이 고가와 관련해서 대통령 영부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국회에서 묻지 않습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비싼 걸 가져왔다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최선 신고 내역에 빠져 있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어요? 물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자,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거요. 스페인 현지에서 빌린 겁니다. 빌린 거기 때문에 차서 못 넣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스페인 전당포 그런 데서 빌렸나? 아, 뭐 그런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 그러니까 그게. 같이 따라간 여자? 그 여자? 아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네. 해당 기사가 나오니까 네. 대통령실 해명한 것이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이 아니고 지인한테 빌린 것이고 한 개는 소상공인한테 구입한 거예요.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시 청와대실의 담당자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 해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겁니까? 이 해명이 뭡니까? 아직도 몰라요. 이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6천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하게 해명하면 끝날 문제를 이거를 현지에서 빌렸다는 둥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둥 네. 또다시 해명을 하면서 지인에게 두 개를 빌렸고 한 개는 소상공인에게 샀다 얘기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그 뒤에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총무비서관이에요. 네. 총무비서관은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에요. 예. 진짜는 몰라요.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페이지님이 올려요. 반 클프 앤 아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사원 좀 사드리고 그러지 그랬어요, 좀. 예. 박사님. 60만 원이면은 한번 묶으러 보겠는데 600만 원도 아니고요. 6천만 원입니다. 자. 이게 저는 이걸 어디서 빌렸건, 뭐 누가 줬건, 스페인에서 뭐 스페인 어디서 뭐 빌렸건. 맞아요. 걔네들 뭐 그 해명도 네. 오락가락하고 네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왜 이런 걸 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 부인 이런 걸 차야 되는 거예요? 아, 뭐 아, 그래야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래야 퍼스트 레디예요? 그거는 이거는 저는 뭐 대통령 지금 영부인한테 검소함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엄청난 부자예요. 아, 그 재산 신고했는데 75밖에 안 되는데. 아, 그는 신고하는 그만큼 막 그렇다는 얘기죠. 네. 또 이 어머니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최은순. 어마어마한 부자기 때문에 뭐 대통령 영부인한테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금수해라. 얼마 전에 무슨 뭐 금수한 이 옷을 입고 나온 걸 한 큰 신문이 네. 아주 금수했다 칭찬했던데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시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그래서 그걸 요구하지 않지만은. 잠깐만 그때 배우게. 아니 그 대학 강사밖에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예, 예. 집안 자체가 부자라니까요. 아, 집안 자체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네, 알았어. 그런 부자 집안에서 대통령이 해외 처음으로 나가는데 뭐 10만 원짜리 목걸이 차고 가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재산이면은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재산이 그렇지. 아니면은 지인한테 빌렸다고 얘기하면은 영부인은 공인입니다. 공인이 사인의 도움으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닙니까? 아, 그거. 됐거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수화해야겠네, 그거. 특검해야겠어. 아니, 공인이 예. 사인이 제공한 편의를 받은 겁니다. 그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예. 그것이 법이고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빌린 거예요. 끝납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의고 상식이고 공직입니까? 저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빨리 오늘이라도 네.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해서 빌렸으면 누구한테 빌린 것인지. 그죠? 이거 네. 앞으로 특검하면 밝혀야 됩니다. 특검할 가능성 많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빌린 것인지. 공짜로 빌린 것인지. 이거 빌린 것을 이름을 해가지고 혹시 대통령실에서 몇백만 원 비용을 주는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영부인의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재산 형성 과정도 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최은순 장모가 지금 뭐 그 양반이 지금 뭐 어디 감옥 안 가 있죠? 그래서 나왔죠.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죠. 병보석으로 안 나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았고 그 사람 뭐 엄청나게 많죠. 하여튼 뭐 2심이 무죄가 됐다. 하여튼 범죄 2심이 무죄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많아요. 하여튼 근데 하여튼 뭐 한 가지가 최근에 뭐 하나가 유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정리 못했어요. 신났습니다. 사위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뭐 나는 해방이지 뭐. 네, 그렇죠. 어? 네, 뭐 법원 판결이 뭐 두렵겠습니까? 대법관까지도 이런 분들이 오는데 뭐. 참. 지금 댓글에 아주 격렬한 댓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진짜 이건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는 이러한 하여튼 뭐 장부장님 뭐 읽어주실 수 없, 제가 읽을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좀? 우리 PD님께서 네 댓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봄의 왈츠님 인간이 명품이어야지 살아온 발자취가 저급하니 명품으로 두를 수밖에. 야 날카롭다. 천체살인 우리보다 훨씬 나. 네, 아 천체살인. 예. 네 리아님 요번 정부 부자 기업 살판 났네요. 뉴스 코멘트에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예, 부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욱방님 기본 인권을 말살하는 긴급조치 구호가 불법이듯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윤정부 시행령도 불법이다. 즉각 이상민을 탄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종용님 사법부 언론개혁 안 하면 답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맞서 민주국민이 뭉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촛불을 들든지 횃불을 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입니다. 네. 이 나라의 운명이 걱정해 주셨고요. 네. 그거 받아서 바로 리안님 촛불행동연합회에서 지금 매주 토요일 5시 청계광장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집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꼭 동참합시다. 국민들이 깨워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금호감님이 박사님 핵사이다라. 그래요. 네. 진실만 따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김종환님, 김명희님, 리아님, 지금 우리 저 장 PD가 말씀하신 시골 코스님, 김태희님, 지분성님, 베리티비님, 김종환님, 노문희님, 함초롱님, 승승장군님, 호랑이 사기쳐서 돈 모은 거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 노문희님, 이승태님, 많은 분들이 댓글을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여론이고 공론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예. 지금 유용화의 생활정치 코너에서요. 정대택 TV님이 네. 최은순 건강보험금 23억 부정수급 1심 징역 3년이었는데 2심 무죄 검찰 상고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딱딱 그냥 다 올려주시잖아요. 아까도 그 뭐 그렇군요, 네. 명품인가 뭐 하여튼 뭐 다 얘기해 주시고. 반 크리프 앤 아펠. 네. 유 교수님이 저한테도 하나 사서 선물하지 왜 그러냐고 얘기해서 마음이 네. 아픕니다. 아, 좀 뭐 좀 해보세요 좀.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마음 아픈 얘기 좋다. 안 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 마치고 다음 순서로 우리 이재경 박사의 고생활 정치 오늘 첫 출전인데요.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